센터 루킨 루키. 반갑습니다. 루킨 루키 루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 신인들은 정말 열심히 뜁니다. 사실 신이라는 두 단어가 가슴 설레게 하고 시큼달큼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또 드냐면 긴장감. 왜냐하면 이 무대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은 긴장이 별로 안 되죠? 저를 보면 긴장하는 분들이 있던데. 실제로 이 무대 위에 여러분을 얼굴 보고 쓰면 저도 한 십몇 년 됐는데 상당히 떨립니다. 이렇게 떨리는 신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해 줄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 본격적인 개그 배틀 들어갑니다.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걸었어. 먼저 X파일 유민상. 서기 2222년 지구는 우리 비만인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마른 인간들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비만인들은 과거에 살았다던 마른 인간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과거 마른 인간들은 네모가 가능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앉아서 다리 꼬기가 가능하다니.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따라하시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가볍게 앉아서 다리만 꼬아주면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여러분, 돼지가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마른 인간들은 이 돼지를 아주 야만적으로 다뤘다고 하는데요. 그 예로 돼지를 형상화한 돼지 저금통입니다. 잔인하게도 그들은 등을 따서 돈을 집어넣고 또 가득 차면 다시 배를 갈라서 그걸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얼뜻 보기엔 빵 같지만 이 안에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 뜯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직접 보시면 궁금증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것은 과거의 마른 인간들이 먹었던 초콜릿입니다. 뭐 그냥 보기엔 저희가 먹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만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알 수 없는 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칸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잘라먹으라고 있는 것일까요? 농담입니다. 말이 안 되지. 뭐 나눠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마른 인간들의 행세 중에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과거의 마른 인간들은 TV에서 남자의 가슴이 나와도 상관없었다고 합니다. 남자 가슴이 더 야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참고로 저는 C컵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몸짱이라고 불렸던 사람의 사진입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징그럽습니다. 몸짱. 사람의 몸에 왕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면서 시작된다는 이 질병. 도대체 어떤 배이기에 사람의 몸을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게 만드는 것일까요? 저희 마른 인간 연구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와 같은 증상을 앓고 있거나 주위에 같은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폭소클럽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른 인간과 허리의 위치에 대한 끝없는 연구,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만나시면 겁 안 나십니까, 형님? 겁 나? 네? 야, 나도 사람인데 뭐 강하면 겁이 나지. 그래서 초반 기선 제압이 중요하다. 어? 눈을 최대한 불아리면서 깃발을 세워가지고 상대를 강하게 쏘아보는 거지. 어, 형님 무섭습니다. 아, 대체 그 강렬한 눈빛의 비결이 뭡니까, 형님? 서클 렌즈지. 야, 야. 눈이 뻑뻑하니까 눈물이 나올라. 야, 눈이. 그 학창 시절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야 그때 그 시절이 어떻게 있냐? 형 어떻게 소지품 검사로 학생 주임 떴대? 그란디. 아 나 이거 빨간 테이프 이거 어떡하냐고? 야시야 너 이거 니네. 어 형. 야 너 이거 돈 받고 애들 빌려준 거 아무한테도 너도 모르는 거 나도 모르는 거 알았어? 형님 그거 내가 한 일이잖아. 너 이번에 걸리면 퇴학이야 알어? 그럼 중졸이란 말이야. 형도 퇴학이잖아. 난 어차피 공부 같은 거 관심 없어. 거짓말 검사가 꾸미면서. 야 그렇다니 너만 착한 사람 되면 되는 겨. 형, 아, 진짜. 아, 왜 그랬냐고요?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애들이, 애기가 엄마 배꼽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이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 보면. 형님, 그 어저께 쓰신 연애 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디다 그럴까? 예. 어디다 미숙 씨. 제가 처음 미숙 씨를 스쳐 지나갔을 때 미숙 씨의 향기가 저의 흡학과리를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따 미숙 씨를 사랑하는 저의 마음은 해물 모든 파악에 집단 구타를 당할 때보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어, 하늘에 진짜. 별은 따다드릴 수 없지만 미숙 씨 괴롭히는 아들 등은 다 따드릴게요. 이따 미숙 씨가 저의 마음을 안 받아주신다면 저에게 최초로 여자를 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이따 미숙 씨 어떠한 칼질림보다 깊숙하게 사랑합니다. 기쁘신 사람! 야, 이것이 내가 한 것이냐? 다 사랑의 힘이지. 너 가는 길을 보내주려 해. 널 위한 이 반지. 형님, 말씀하신 대로 디카 사왔습니다, 형님. 야, 기념으로 여기 놓고 몇 방 찍어드려? 예, 형님. 야, 여기 좋네. 아, 이거 좋고. 야, 좋아. 형님, 다 찍었습니다. 웃다, 잘 나왔다. 예. 이거 한 장당 얼마씩 쳐주실란가? 이거 인터넷에 다 올려버리라니까. 이쪽 봐라, 이쪽 부장하고 경리. 야, 이쪽 한 300만 원 뜯어내라. 예, 형님. 이쪽 사, 야, 유부남과 채은이 이쪽 한 500만 원 뜯어내라. 아, 예, 형님. 야, 이쪽은 웬 남자고 미숙 씨. 미숙 씨. 어? 그 편지에 미숙 씨가 저분입니까, 형님? 아니, 미숙 씨 남자친구 없다 그래갖고 내가 편지양 막 써 그랬는데 진짜 여자 묻을 기회를 주실랍니까? 예? 정말. 야, 그 남자 손 안 떼냐? 팔짱, 야, 이 자식아. 형님, 안 된다. 왜 그러십니까, 야, 형님? 이 자식. 형님, 안 된다. 그대 내가 너의 손에 끼울게. 막내야. 너만 편히 먼저 가. 막내야. 누가 119. 119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119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역시 제비의 인생은 밤이요. 들어가 볼까?
역시 혼자 춤이 맛이 안 나. 이 사모님의 손길과 이 허리 감싸는 그 느낌으로 춤을 추는 느낌. 그렇지, 바로 이 느낌이지. 어머, 사모님 너무 빠르시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지성이가 또. 어쭈, 좋아. 오, 좋아. 이거 따라해봐. 진짜 안 꼬이네. 아.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짜짜짜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짜 슬플 땐 박수를 쳐요. 아가씨, 춤 잘 추시는데 제가 춤 한번 땡기실래요? 춤 못 추는데. 아, 저에게 몸만 맡기시면 돼요. 아, 원, 투, 쓰리, 포. 박수를 쳐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망가지 않아요. 아침에 사모님, 피부가 너무 까칠하시다. 아, 자기 운동 좀 하나 봐. 가슴 좀 있네. 네? 저 갓바 없는데요? 응? 아, 단속이다! 야, 단속이다! 정말, 정말, 정말. 와, 경찰을 혼란시키는 떡 안 먹은 쌍둥이 찾기! 야, 좋아. 안고 네. 마지막에 그 떡 안 먹은 쌍둥이는 아주 압권이었어요. 어, 기억에 남아요. 오래 갈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우승팀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파일이 재밌었다. 박수 주세요. 좀 늦은 감이 있죠? 두 번째, 뮤직 프로듀스! 네. 벌써 컴퓨터로 딱 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거울 개그 이상호, 이상민, 뚜띠!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우승은 뮤직 프로듀스! 우승 못했지만 오늘 함께 해주신 다람도 더 재밌었죠? 네! 뚜띠도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키 혼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